대식자두. 아, 대석자두. 일단 에이드를 만들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 오늘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지금 이거 놔둔 지 한 5분 정도 됐거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3분에서 5분만 식초물에 담가 놓으면 된대요. 부드러운 수세미로 한 번만 더 2차 세안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닦고 이러면 진짜 농약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뽀득뽀득 닦은 건 다시 깨끗한 통에 담가줄게요. 그랬어요. 퓨얼 상태야, 퓨얼. 아무것도 안 나. 완전 탱글탱글? 뽀드득? 이제 물이 끓어서 이거를 냄비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뭔가 처음 해봐가지고 깨질까봐 너무 무서운데? 오마이갓! 오, 너무 심해? 아! 오마! 망했다. 어떡해! 이상한 냄새나! 자르다 망친 자두는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먹었어요. 그건이 됐었는데?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아하. 제가 자두를 잘못 썼나봐요. 왜 이렇게 물렁하지? 어쨌든 anyway 괜찮아, 처음이니까. 나쁘지 않아. 잘 잘린 것 같아. 이 자이누스 설탕 맛있게. 여기다가 설탕을 엄청 많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 설탕 맞지? 잘 보이세요? 너무 색깔 예쁘죠? 저도 이렇게 잘 될지 몰랐어요. 너무 많이. 이 자두청을
이 열심히 소독한 젤에다가 이 용기에다가 넣어볼게요. 이거 진짜 물기 하나도 없고 이거 진짜 잘 됐어. 근데 내가 과연 이걸 깔때기 없이 잘 넣을 수 있을까? 그거는 알 수 없어. 국자는 없고 뭔가 엄청난 대형 사고가... 아, 그러면 숟가락을 조금씩만. 이 설탕 덩어리가 묻었어요. 내가 소독한 용기에. 아, 국자 없어. 다음에 국자를 사야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할걸, 진작에. 많이 만들 줄 알고 큰 용기 샀는데 고작 이게 다르네. 이게 무슨 일이라. 아, 이거 고무 끼는 거 진짜 힘들어. 고무로 껴서 이렇게 해서 짜. 아, 와, 고작 이만큼이라니. 그럼 조그만하고 이쁜 걸로 할걸. 얘네 날짜를 적어야 돼. 자주 해서 샀거든요. 이거를 오늘 7월 9일이니까 2019년 10월 9일 해서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